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USA와 팬더 재팬은 오리지널 팬더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같은 철학을 가지고 기타를 제작하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걸어가고 있는 길과 걷는 방법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네.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면 어떠한 연주, 어떠한 음악에서도 완벽히 매치되면서도 본연의 소리를 잃지 않고 섬세한 필링을 가장 잘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팬더 USA와 재팬에서 제작이 되는 빈티지 팬더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두 가지 시리즈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네. 바로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와 팬더 재팬 헤리티지 시리즈 재즈 마스터가 그것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60th 재즈 마스터, 팬더 재팬 헤리티지 시리즈 60th 재즈 마스터. 과연 팬더의 정통성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시리즈는 무엇인지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적잖이 놀랐고 이 재즈 마스터 이 이전에는 약간 이 USA에서도 이 빈티지 라인에서 나오는 재즈 마스터를 제외하고는 멕시코도 그랬고 재팬에서도 그랬고 나오는 재즈 마스터가 형태만 재즈 마스터지 사운드가 조금 오리지널 재즈 마스터와는 차이가 있었다면 오늘 만나본 이 헤리티지 시리즈 같은 경우. 재즈 마스터의 고유한 DNA를 완벽히 가지고 있다. 그 사운드가 정말 놀라웠고 이 실제로 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노벤타 시리즈를 다뤄보면서 팬더 재팬과 멕시코와 USA의 이 경계선들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이 두 시리즈를 비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짙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께서 투데이 재즈 마스터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하면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이 유독 있었었고 많이 이제 기타 여행을 하면서 많이 좀 공부를 했던 특정 브랜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중에서 이제 저도 나름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깁슨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현영님 같은 경우는 뭐 깁슨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계셨었고 저도 깁슨을 워낙 좋아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었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기타들을 했지만 제가 많은 재즈 마스터를 쳐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하지만 저는 한 방에 그 오리지널을 그쵸. 쳐봤기 때문에 뭐 요 부분은 약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럼 그렇다고 뭐 네가 그럼 60년대 재즈 마스터 다 쳐봤냐 그건 아니죠. 근데 뭐 하지만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던 거는 제가 1963년산 오리지널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오리지널 이러면은 요즘 나오는 오리지널 모델인가 이게 아니라 진짜 63년도 때 출시됐던 재즈 마스터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공연도 하고 녹음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근본이 되는 그 재즈 마스터 사운드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MBS 뭐 커스텀샵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오리지널을 오래 써봤고 했던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구공 픽업, 이 쇼퍼 픽업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말씀드렸지만 깁슨 레스폴에서 나오는 것과 이제 팬더에서는 재즈 마스터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즈 마스터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그 미들 하이에서 나오는 그 엣지 있는 클린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런치 정도까지도 정말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팀 앨범 이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그 워십 밴드 팀 이제 있는데 거기서 앨범에 녹음할 때 실제로 그 되게 청아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크런치 톤을 녹음할 때 아니면 혹은 진짜 클린톤 100% 클린톤을 녹음할 때도 늘 재즈 마스터를 이제 참관을 시킵니다. 네. 다른 이제 좋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팬더 그 당시 때 MBS도 있었고 뭐 많은 기타 군들이 있어요. 쉑터도 있고 저기 뭐 동그로시 뭐 많은 기타들이 있었지만 꼭 그런 톤을 녹음할 때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장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던락에 속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늘 그거를 참여시켰는데 그렇게 아르페지오라든가 단선율 라인을 녹음하고 나서 페이드를 줄이면은 줄여도 그 기타가 가지고 있는 그 요즘에 고출력 기타에서 나오는 선명함과 달라요. 그래서 그 존재감이 너무 커서 많이 줄여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그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빈티지가 정답인가 뭐 이렇게 뭐 이제 빈티지 매니아 분들은 사실 빈티지 쪽으로 좀 빠지신 분들은 뭐 빈티지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형님이랑 저랑 결론 내는 거는 그냥 빈티지도 다른 장르의 악기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재즈 마스터를 쳐보면서 느낀 거는 물론 다르죠. 근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지금 심지어 두 모델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잘 재현했다 안 재현했다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63년생 오리지널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빈티지 60년대 재즈 마스터 다 쳐본 게 아니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근데 요즘 확실히 팬더가 잘한다. 일 잘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둘다 재즈 마스터가 가져야 될그 제가 생각하는 그 EQ 때 톤을 잘 내주는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재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기타가 제 예전에 빈티지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더 흡사하냐? 아니요. 그 USA가 훨씬 더 흡사합니다. 훨씬 더 흡사한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러면 무슨 어불성설이냐, 뭐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할수 있는데 결론은 제 63은 저한테 없습니다. 지금 방출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소리 좋음과 별개로 일단 그 기타의 세팅 자체가 제 손에 너무 안 맞았었어요. 소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끝까지 가고 싶은 친구였는데 칠 때마다 손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리지널에서는 약간 좀 드러나요. 그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손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재팬 같은 경우는 손이 어떻다 촥 감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소리 질감도 조금 더 현대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재즈 마스터의 맛을 내고 그걸 즐기기에는 재팬도 충분하지 않나. 근데 아니야, 나는 좀더 진짜 그 예전 느낌으로 더 내고 싶으면 무조건 오리지널로 가셔야 될것 같고요. 나는 좀더 편안한 연주감과 조금 더 현대적인 소리를 원하면 재팬을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험에서 우러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재즈마스터라는 기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엄청나잖아요. 그 매력을 정말 잘 살린 두 대의 시리즈였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 실제로 예전에, 팬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듦새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논하는 기타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팬더들을 보면은 정말 만듦새까지도 정말 고퀄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뭐이 색상 그리고 이제 뭐 내구성도 그렇고요. 사운드의 퀄리티들이 실제로 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즈 마스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연주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을지 아니면 되려 혼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두 대의 재즈 마스터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갖고 샤베크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